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소년특강 정치를 맡은 네, 박보입니다. 지금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니죠. 제 그 사진 편집을 선혜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선혜가 수가 후기에 공부 안 하고 딴짓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뭐라고 안 하죠. 천사로 만들어주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요, 그 구애말 투아웃이라고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딱 보면 가사 중에 괜찮아, 걱정 마, 누구나 힘든 거잖아,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랬는데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한번 나락으로 빠지면 계속 이렇게 막 저 끝 바닥을 볼 때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 바닥 끝까지 가는 슬럼프들이 종종 올 텐데 참 해결책은요, 끝을 딱 차고 올라오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끝까지 가는 그 기간을 길게 하지 않고 탁 차고 바로 탁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추상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바닥을 탁 차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수험생활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이 슬럼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 슬럼프가 찾아와서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빨리 바닥을 차고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 막 굳은 마음 그런 걸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4강부터 해서 여러분의 추천곡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화면이 나가잖아요. 거기 학생 이름이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나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4강의 혜민이, 5강의 민경이, 그리고 7강의 재명이 추천곡 이름을 말해주지 못해서 그때 살짝 말은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여러분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우리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남은 6페이지, 7페이지 내용을 마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6페이지입니다. 보시죠. 대통령제 네 번째예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잘 기억하시면서 아마 여러분은 이어서 볼 테니까 네, 보겠습니다. 각국은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고 국민주권, 민주주의 정부 형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보세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엄격한 권력 분립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대통령제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위에 선생님이 대통령제 네 번째다 라고 써놨지만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이 자료만 보고도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엄격한 권력 분립이라는 점, 그리고 법률한 거부권 이 존재한다는 점, 그래서 대통령제라는 거 찾아내시고, 그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부 수반의 배출 정당은 A당인데, 행정부 수반의 배출 정당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당이 A당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의회의 다수당은 B당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A당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죠. 다시 말하면, 여소야 대상황을 의미하고 있고 이 여소야대 상황은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깐 장기네요. 네, 그럼 볼게요. 첫 번째, 각국은 비당이 행정부를 조직하고 구성하겠다. 틀린 내용이 되죠 여러분. 각국은 분명히 여기서 보시면 대통령제의 특징,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제라는 거 확인하셨고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비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을 배출하는 바로 그 정당인 A당이 A당에서 배출한 그 대통령이 조직해야 되겠죠. 여러분 비당이 행정부를 조직하고 구성한다고 하면 의원 내각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국은 이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이 갑국은 A당과 B당의 대립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제의 한계점이기도 하죠. 이 선지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통령제는 나는 국민이 뽑아줬어 라고 의회도 얘기하고 나는 국민이 뽑아줬어 라고 대통령도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대립이 일어나면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네,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정부 형태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여기 이거 안 보시고도 이 그림 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의원 내각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유권자는 의원만 선출하고요. 여기서 이미 의원 내각제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입법부에서 밖에 야당이 있고 집권한 당이 바로 여당이 되는데 이 바로 집권당이 행정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행정부와 집권당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친합니다. 권력 융합형 의원 내각제를 나타낸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의원 내각제 얘기해요. 볼게요. 첫 번째,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경우에 제도적인 해결이 어렵다. 여러분, 거의 같은 선지가 또 나오고 있죠. 제도적인 해결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이에요. 서로가 나아줬어요. 네, 서로가 나아준 게 아니죠. 의회가 내각을 나아줬어요. 따라서 융합적, 여기서는 틀린 말이 됩니다. 다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유기적이다. 이 유기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융합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맞는 내용. 다음 볼게요.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금지된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죠, 사실.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특징. 따라서 여기서는 틀린 얘기.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볼게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헌법을 통해서 보장된다. 임기가 헌법을 통해서 보장된다.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대통령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의원 내각제는 따라서 전국이 불안정할 우려가 있고 대신에 그때그때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크다. 책임에 민감하다. 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따라서 이 내용 틀린 얘기. 다음, 내각은 심의기관으로서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맞는 얘기일까요? 잘 보세요.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함정이 나오면 딱 빠질 학생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각은 의회가 뽑아줬으니까 의회가 내각을 구성했으니까 나를 뽑아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어보던데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나를 뽑아준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각은 의회가 뽑아줬죠. 의회가 구성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심사숙고해서 의논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심의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에요. 실제로 결정해내는 의결기관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이 국무회의가 일종의 내각과 같은 그런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따라서 국무회의가 존재한다라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면서 의원 내각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실제로 의원 내각제의 내각은 의결기관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무회의는 내각과 유사하지만 심의기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놓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시문이 나오면 어떤 정부 형태인지 찾아가는 겁니다. 볼게요. 만약에 의회에 의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이 거부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자, 보세요. 만약에 의회에 의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이 거부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통과된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이 내용은 바로 의원 내각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일본이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회에 의해서 일본 정부가 당시에 어떤 거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작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지진 이후에 그 대지진을 수습하려는 많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의해서 그 일본 정부의 그 정책들이 거부가 됐어요. 뭐 예산이 많이 들고 현실적이지 않고 지금 그것들을 비롯하여 일본의 이 대지진 상황을 정부가 잘 헤쳐나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의회가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의회가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자진해서 사퇴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사퇴하게 되고 현 의회에서 다시 정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기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의회 의원 선거에서 그 정부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그 정당을 계속 밀어줄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의원 내각제는 책임성이 굉장히 민감하다, 책임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또 볼게요, 여러분. 이제 정부 형태 복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먼저 봤고 의원 내각제 봤잖아요. 이제 밀접하게 했으니까 이제 볼게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이 여부에 따라 네, 책임을 집니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요, 책임지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나를 뽑아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행정부가 의회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 라고 했다면 이 위에는 의원 내각제가 되는 것이고 행정부가 왜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행정부는 국민이 뽑아줬는데요. 따라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라고 본다면 아니요. 여기 대통령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세요. 의원 내각제 하에서, 의원 내각제 하에서 의회에서 제1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는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그 정당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그 정당이 단독으로 가서 내각을 구성하면 되겠죠. A 경우는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과반수 의석 차지한 정당 없는데요. 제1당이 과반수 아니고요. 제1당이 한 30, 40% 돼요.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때요? 두 정당이 이렇게 합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 연립해서 내각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 볼게요. 이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 보니까 의회에서 집권당이, 여러분 집권당을 뭐라고 합니까? 여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이 집권당 여기서 말하는 이 집권당, 대통령을 배출한 당. 의회에서 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 즉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는가? 예, 그랬습니다. 확보했으면 이 대통령을 배출한 이 정당은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고 여대 야소. 그렇죠?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 여당은 작습니다. 나머지 집권하지 못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들이 더 커요. 여소야대. 여러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무조건 큰 연립을 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큰 정당이 무조건 여당이 되니까. 즉 여대야소 상황밖에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 문제 통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분류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이제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벌써 지금 보시면 2009년 6월에 2011년 4월에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보시면 여기 권력 융합, 융합 정도라고 해서 이 Y축에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권력 융합 정도가 강합니다. A는. 그리고 B는 약해요.
여러분 강합니다. 강하면 권력 융합 정도가 강하면 여기가 의원 내각제가 되죠. 네, 융합형이니까. 근데 여기 약합니다. 권력 융합 정도가 약해요. 그러면 대통령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제를 권력 분립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기로도 한번 볼까요?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이라고 보니까 대통령제는 강해요. 독립성이 크죠? 의회랑 상관없이 국민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성이 큰데 여기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이 약해요. 의회가 구성해주니까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 정도라고 되어 있고 강약했던 것을 높음 낮음으로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는 그러면 의원 내각제가 되고 융합 정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대통령제가 됩니다. 그래놓고 이 문제는 바로 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뭐 적절한 거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럼 보시면 지금 말한 대로 행정부 구성의 독립성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 그렇죠. 또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 연속성. 대통령제가 높죠. 그 이유는요? 임기를 보장하니까. 엄격하게 임기를 보장하니까 그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대통령제에서는 높고 의원 내각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부 형태. 이원 집정부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이원 집정부제 두 개의 으뜸인 우두머리들이 집권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교 국방은 보통 대통령이 하고 여러분 그려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행정부고 여기가 의회입니다. 입법부입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구성 이거 의원 내각제에서만 나타나는 그림인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나타납니다. 국민이 행정부 구성하고 국민이 입법부 구성하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통점. 이건 의원 내각제에서만 나타나는 선. 이건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선. 그런데 이 두 선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제 선, 의원 내각제 선이 두 개 다 나타나서요. 그래서 절충형의 정부 형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부에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있고요. 이 대통령은 보통 외치를, 외치. 국내 정치가 아니라 외교, 뭐 국방 이런 관련해서 국가의 내치는 총리가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그렇죠 나눕니다. 이렇게 두 개의 으뜸으로 나누는 분점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다음 대통령과 의회 의원은 모두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죠. 여러분 여기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면 여기까지는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의회가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합니다. 이건 어디서?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난다라고 하여서 절충형 이원 집정부제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이원 집정부제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이원 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을 초월한 권리?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헌법을 초월하여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권력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입헌군주제 국가를 전제로 해서 운영된다. 여러분,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의원 내각제가 됩니다. 물론 의원 내각제 국가에는 모두 입헌군주제 국가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죠.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의원 내각제로 운영이 됩니다. 가령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되죠. 독일은 입헌군주제가 아니지만 또 의원 내각제고요. 그 얘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입헌군주제 국가를 전제로 해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의원 내각제가 되고 따라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렸죠. 여러분 왜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해서 의원 내각제가 운영이 되냐면 이 군주가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 원수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네, 다음 볼게요.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여러분. 네. 왜요? 분명히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그쪽이 나를 뽑아줬을 때, 나를 뽑아줬을 때입니다. 분명히 이원 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왜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총리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의회가 뽑아줬으니까. 나를 뽑아준 그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 그 다음에 볼게요.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역시나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요? 대통령 신임하지 못하겠어, 그만둬! 라고 할 수 없죠. 왜요? 이원 집정부제에서 이 대통령은 바로 누가?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국민이 뽑아준 정치 권력에 대해서 왜 의회가 불신임하겠습니까? 의회가 불신임할 수 없죠. 틀렸네요. 아니, 여기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았네요. 다음,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A당 출신이 되고 총리는 의회에서 기용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뽑아주니까 B당이 되고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를 경우는 독재의 위험이 있다. 높다.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소속 정당이 다른 두 으뜸이 행정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거하고 있어요. 동거정부.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독재의 위험성은 낮죠. 그 이유는 서로 견제가 되니까. 행정부 내부에서도 A, B 각각의 다른 정당의 대통령, 총리가 나옴으로써 서로 견제가 되니까. 따라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제 다음 볼게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예요. 지금 쫙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이원집정부제 아니에요. 이원집정부제 아니고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에다가 플러스 이원집정부제 아니고요. 의원내각제정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 요소.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이 그림에서 의원내각제정 요소를 찾아보고 또한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요소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겸직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의원내각제정 요소입니다. 저 또 가볼게요. 국무총리가 존재합니다. 총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의원내각제정 요소죠. 또 가볼게요, 여러분.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여러분, 대통령제에서는 엄격한 권력 분립형, 법률안의 의회에서 대통령, 행정부는 집행, 이렇게 엄격한 권력 분립형인데 대통령제에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 융합형, 따라서 의원내각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원내각제의 특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내각제정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특징으로 하니까 대통령제의 특징들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주 가장 큰 특징, 법률안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점. 다음, 장관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동의, 승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 등등은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의원내각제의 특징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무려 7페이지나 되는 2시간 반이네요. 네, 걸쳐서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수능특강 우리 교재 49쪽에 있는 자료탐구 일본 헌법의 내용과 미국 헌법의 내용을 통해서 정부 형태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헌법은 어떤 정부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일본이 옆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의원내각제인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또 얘기를 해보면 의원내각제는 로크의 권력분립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로크의 이권분립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이거 하나 더 정리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력분립이론 배웠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로크의 이권분립론은 입법권 우위에
권력 분립 이론입니다. 그리고 집행권은 아래에 있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면 돼요. 그래서 법은 어디서 만들고? 의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누가 하고? 왕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권 분립론이었습니다.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왕이 집행을 잘 안 해요. 게을리해요. 아, 왕, 그럼 너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어. 안 되겠다. 의회에서 내각을 만들어서 이 내각으로 하여금 집행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가 탄생한 그런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 그거 바로 로크의 이권 분립론입니다. 보세요. 이제 가볼게요. 천왕이 있네요. 여기서는 천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르죠. 보시면 이 왕은 왕. 여러분, 의원 내각제는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합니다. 왕이라고 써 있어요.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헌법이 정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나라 정치에 관해서 어떠한 권한은 주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권한이 굉장히 작아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존재예요. 상징적인 국가 원수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정권은 내각이 맡아서 한다. 상징적인 존재.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 총리 대신과 기타 국무대신으로 조직되고요.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해서 국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네. 왜요? 의회가 내각을 낳아줬으니까. 그렇죠. 다음, 내각의 총리 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자, 보세요. 내각의 총리 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국회가 내각을 이렇게 낳아줍니다. 총리를 낳아요. 그래서 내각을 구성해 갑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각은 중의원에서, 여러분, 일본의 중의원은,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단원제가 아니라 상원, 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의원이 하원의 역할을 하고 일본은 이 하원이 좀 막강합니다. 보세요. 내각은 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또는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지금 보시면 내각 불신임권 그리고 의회 해산권 등이 존재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장치들이 있다.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또한 헌법 속에서 확인이 되죠. 내각 총리 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자 보세요. 내각에서 바로 국회에 안건을 제출합니다. 의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딱 확인하면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존재하고 의회에서 구성하는 내각이 존재하고 그리고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이 존재하고 또 법률안 제출권이 존재,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이 존재한다는 그런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들을 일본 헌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보세요. 미국 헌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헌법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죠. 보겠습니다. 정말 미국 헌법 속에 대통령제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헌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이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방금 전에 일본 헌법에서는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하고 내각의 대표로서 총리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내각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었어요. 서로 융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입법 권한은 모두 의회에서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하는 건 원래 대통령제에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 하원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양원제.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떤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보세요.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의원하고 강요는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겸직 금지. 이게 전형적인 대통령제. 다음 보세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서명하고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해가지고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왜 이 법률안이 안 되는지 다시 보내줍니다. 이게 뭐죠? 거부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다음 보세요.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속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정확히 4년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죠. 동일한 임기에 부통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제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이 미국의 대통령제처럼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법률안 거부권이 존재하며 의원과 강요의 겸직이 금지되고 법률안은 의회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 부통령 대신에 국무총리라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 겸직이 가능하다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 그리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 여러분, 여기서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이 네 가지 중에 의원 내각제적 특징을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있네요. 이것도 없고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따라서 대통령제 이대 의원 내각제정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넘기시면 50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보세요.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장관으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장관으로. 의원과 강요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특징에 관한 이야기.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개각에서 3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입각한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5명인데 전체 장관은 16명인데 그 가운데 3분의 1에 이릅니다. 이를 두고 대의민주정치의 원칙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대요.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대표일을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느닷없이 버림받은 모양새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뽑아줬더니 장관으로 가버린 거죠.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한 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지역 현안을 반영한 유일한 대표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치체제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 내각제정 요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헌법 제43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법률인 국회법 29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지방 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총리 등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51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도 잘 봐주세요. 그 연계 문제라는 것이 이런 자료들을 응용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잘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보시면 기출문제를 이제 풀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좀 다시 기출 플러스로 찾으러 가고 이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늦었지만 다섯 번째 주제부터는 기출문제도 이제 풉니다. 보세요. 그림은 우리나라 제2공화국 헌법이 채택한 정부 형태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고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났을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정부 형태의 특징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물론 특징 아는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하나 찾아봤어야 되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과 같이 풀려고 하는 학생들은요. 멈춤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완전히 머리를 막 써가지고 노력하신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저랑 그냥 하면 바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멈춤하시고 보세요. 볼게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며 우리나라 제2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2공화국 헌법을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이렇게 2공화국 헌법이다라고 우리가 평소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제시문 안에서 다 근거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세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제 하고 있었네요. 더 가볼게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네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의원 내각제에서 가능한 건데. 그렇죠.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해야 하고요. 민의원이 해산한 때 참의원은 동시에 폐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문장을 잘 봅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고요. 민의원이 해산하면 참의원은 그 다음에 따라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개를 보면 민의원하고 참의원 중에서 어디가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민의원의 법률안이랑 다 내고 민의원이 해산하면 참의원은 자동적으로 누가 더 셉니까? 민의원이 더 세죠. 민의원이 해산하면 참의원은 다 자동적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얘는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민의원이 더 세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국회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할 때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다음 보세요. 대통령은 양원 합동에 의해서 제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있긴 있는데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뽑아줬네요. 확인하셨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행정권이라는 것은 국무원에 속하고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조금 관심이 있었던 학생은 우리나라 제2공화국 헌법이 바로 의원내각제 헌법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또 보세요. 대통령은 국민이 안 뽑아요. 안 뽑고 국회의원이 뽑고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담당한대요. 보세요. 의원 내각제적인 그런 정부 형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무총리는 즉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가 나옵니다. 또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며 의원을 국무총리가 국무원 대표하고 의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하고 보세요. 총리의 역할이 크죠? 의원 내각제입니다.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가결할 때는 10일 이내에 해산 또는 총사직,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구나라는 걸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1번, 권한의 범위가 균등한 양원제였다. 그럼 민의원하고 참의원하고 균등했습니까? 분명 민의원이 더 셌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었습니까? 보세요. 행정부를 담당한 건 바로 국무총리였습니다. 국무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틀렸습니다. 다음 보세요. 국무원은 민의원과 참의원에 대한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쫙 보시면 국무원은 여기 보세요.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가결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 여러분 민의원의 해산이 되면 참의원은 따라서 해산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앞에 기억나시죠? 따라서 국무원은 민의원과 참의원에 대한 해산권이 아니라 민의원에 대한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민의원이 해산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참의원도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틀렸습니다. 다음 4번. 국무원은 민의원의 불신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잘 보세요.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불신임을 가결하면 제일 아래 보세요. 총사직하여야 한다. 다 같이 연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난다. 연대 책임의 모습, 총사직한다. 불신임을 가결할 때는 총사직한다 나와 있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전입니다. 예.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정치적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려운 거 나왔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법한 행위, 헌법을 위반한 행위 이런 것을 했을 때 탄핵소추를 하는 거지 대통령 정치 너무 못해요. 우리나라 왜 이런 상황 만들었어요? 탄핵!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정치적 책임이 묻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위법한 짓을 했습니까? 왜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했습니까? 왜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했습니까? 했을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한다라는 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와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지난 수능이었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합니다.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면 대통령제. 그 다음에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면 의원 내각제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빗금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여기 빗금 친, 밑줄 친 부분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특징을 찾으라는 거죠. 요 가운데는 공통점. 이쪽은 의원 내각제에서만 나타나는 것. 보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한다. 여러분, 겸직이 가능한 건 의원 내각제. 그렇죠. 불신인권. 의원 내각제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한다. 이건 여러분, 바로 여기 공통점입니다. 대통령제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원 내각제도 마찬가지죠.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 단 하나. 동일인.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5번.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해산권, 불신인권은 의원 내각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하는 정부 형태의 아주 아주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수능 기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요. 오늘날 민주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이것은 결코 양도할 수 없고요. 주권자라는 것은 집합적 존재이므로 이 집합적 존재는 그 자체에 의해서 대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표해주고 대표가 있고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요. 고대 아테네와 같이 모든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직접 반영되는 갑은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하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갑이 주장하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움으로 갑의 생각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없는 까닭은 보여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갑의 주장에 대한 설명. 2번부터 먼저 말하려고 했네요. 갑, 직접 민주정치 주장했던 이 갑은 그렇죠. 루소, 일반 의지에 기반을 둔 국가 성립. 직접 민주정치 맞고요. 지방자치제 얘기 없었고요. 직접 민주정치 실시 주장하고 있었죠. 권력 분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권력 분립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 디귿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왜? 왜 직접 민주정치가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는 간접할 수밖에 없냐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 규모가 방대해지고 시민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디귿 리을 정답이 되죠, 여러분. 너무나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견제수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입니다. 보세요.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아테네에서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들이 정치에서 소외되었듯이 이 전자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지금 역시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정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겠구나라고 했지만 기술적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것. 해결책 무엇일까요? 기억, 대의제를 강화합시다. 아예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없앱시다. 말도 안 되고요.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들. 정보통신 활용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노력들. 또 실질적 평등 이념이 실현되도록 실질적인 평등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배려. 즉 경제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를 배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자민주주의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제시문, 이런 제시문은 우리 기출에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자, 데이지의 문제점 때문에 혼합 민주 정치 하면서. 그런데 이 국민투표 제도의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각국의 총통은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의결,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연임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총통 연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통 연임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찬성했다는 그런 것을 구실로 다시 총통이 된 거예요. 국회 의결 절차 무시하고. 또 보세요. 을곡 대통령은 비상계엄하에서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고 국회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을 제안하여서 이를 또한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후 독재정치를 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제도가 악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수결의 원리가 악용된 거죠. 국민 전체한테 물어봐서 다수가 찬성했으니까 의회 처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입헌주의 원칙이 무시되었죠. 헌법에 규정된 의회 의결 절차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맞습니다. 디귿, 국민 소환 제도가 악용되었다? 그럼 국민 소환 제도 안 나왔어요? 예, 틀렸습니다. 국민 투표 제도만 나왔고요. 리을 보세요.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었죠. 대통령이 의회 의결 절차 등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이 나을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세요. 각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관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음성과 얼굴 화상 분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 전자투표용지에 클릭을 함으로써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의원들은 의회의원들의 공약을 꼼꼼히 정리하여 엉터리 공약을 하거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의회의원,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회의원 후보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자민주주의의 지금 상황들,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예요. 이렇게 하면, 전자민주주의 하게 되면 의회의 권한이 점차 커질 것이다. 그럼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바로 통제하고 견제하고 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건 틀렸죠. 심의에 참여 수월해지겠고요. 사람들은 정치 참여 경험을 통해서 정치 교육 사회화되게 됩니다. 맞아요. 직접 민주정치의 가능성을 높여주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대표자 통제 강화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선생님이 조금 여유 있게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음 시간 2단원으로 넘어가는데 2단원 바로 현대 정치가정과 참여입니다. 그 얘기 어려운 얘기들 아니니까 이렇게 좀 넘겨서 계속 연달아서 참여까지 다음 시간에 이 문제 참여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